고양이는 세상 모두의 사랑이 아닌 자기가 선택한 사람의 사랑을 받길 원한다. 영국의 예술가 헬렌 톰슨이 한 말인데요. 오늘도 우리 냥이들은 바로 당신! 집사님의 사랑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모든 것! 고양이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 고양이를 키우는 모든 이들을 위한 안내서! 고양이를 부탁해! 오늘은 노란이 완장이 드는 뜻이죠. 완전 뛰네요. 색다른 내용이 준비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미영철 선생님이 다녀오셨죠? 네. 저희가 지금까지 고양이를 부탁해서 항상 문제냥이들 집에 갔었잖아요. 네. 그리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보호자분들 마음도 아프고. 근데 이번에는 냥이와 함께 행복한 그런 집사님은 안 계신지 거기를 찾아서 한번 가봤습니다. 와! 있나요? 행복한 집사들은 많죠. 하지만 정말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아니,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기르는 검증된 집사를 찾기라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는 고양이 모범 집사를 찾아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름하여 모집소 모범 집사를 소개합니다. 빠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범 집사를 찾으셨습니까? 김미영철 선생님. 제가 고양이 부탁해서 스윗함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설탕이죠, 설탕. 근데 제가 이번에 찾아간 이분은 제 스윗함이 어떻게 넘볼 수 없을 만큼의 스윗함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네네네. 고부회가 선정한 제1호 모범집사 후보는 과연 어떤 분이실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고양이는 하나 안 귀여운 게 없어요. 그냥 걷는 것도 귀엽고, 뭐 밥 먹는 것도 너무 귀엽고, 물 마시는 것도 너무 귀엽고, 하나하나 행동들이 또 다 특별하거든요. 키우게 되면은 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망고, 젤리, 밥풀이의 보호자 배성태입니다. 저는 집사와 꽁냥꽁냥이라는 고양이 웹툰을 연재를 했고요. 지금은 신혼부부의 일상을 소재로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어요. 최근에 SNS 팔로워가 40만이 넘었었어요. 40만이 사실 김포시 인구랑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이때까지 사랑해주시고 잘 지켜봐주시는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고양이를 키우기 전엔 일단 좀 정박했죠. 정말 결혼을 하고 고양이가 있는 거는 가족들이 다 완성된 느낌이었고 고양이 한 마리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오면 반겨줄 사람이 있는 게 되게 힘이 됐어요. 망고는 딱 첫째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듬직하고 그러면서도 저한테 또 애교 부리는 모습은 또 180도 다르거든요. 재밌는 친구예요. 지금 촬영하시면서 젤리는 잘 못 보셨을 텐데 저희 집에 손님이 오시면 소파 밑이나 다른 방에 들어가 있거나 그래서 잘 찾아볼 수 없는 게 젤리고요. 그 정도로 되게 순하고 친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친구예요. 그래서 더 보호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파프리는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아이고요. 밥도 너무 많이 자주 먹고 노는 것도 제가 잘 때까지 장난감은 물고 올 정도로 내가 정도를 몰라서 철없는 그런 막내 같아요. 저는 고양이가 왔을 때 바로 저희 집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고양이를 키우기 전부터 공부를 많이 시작을 했었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들을 다 읽어보고 필요한 책들은 또 집에 사서 꼼꼼히 다 읽어보고요. 그래 봐도 고양이를 들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고양이를 들였습니다. 고양이 키울 때 신경 쓰는 부분은 일단 위생 되게 신경 많이 쓰고요. 청결한 집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 집 또 세 마리다 보니까 한 마리가 소외되지 않게 번갈아 가면서 놀아주고 있어요. 만져주고. 저는 고양이가 생기기 전에는 오히려 좀 더 개인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양이가 생기고 나서 같이 살아가다 보면서 가족들을 챙기고 아이들도 저를 챙겨주고 하는 모습들이 차츰차츰 가족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느긋함을 배우는 것 같아요. 뭔가 항상 빨리빨리 움직이려고만 했는데 고양이들은 그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세상 살아가는데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천천히 사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촬영을 오신다고 하니까 걱정되잖아요. 내가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을까? 제가 정말 모범 집사인가? 라고 돌이켜보게 됐어요. 저에게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아이들과 남은 묘생들을 행복하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약간 이거 잠깐만 이거 영웅분생 아닌가? 영웅분생?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범집사 검증에 안녕하세요. 나선 미영철 수의사. 김영철 수의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성태 작가님 맞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TV 화면으로 된 것보다 훨씬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저 좀 들어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얘가 밥풀이고요. 7,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조용히 하시죠. 알겠습니다. 여기 한 젤리. 꽁냥꽁냥 집사일기에 나오는 누구시냐? 아빠랑 친한 사람이야. 정말요? 초면 아닌가요? 초면입니다. 저희 첫째 망고예요. 망고. 망고 성격 되게 까칠한 네, 편이라고. 오, 이따 또 인사할까? 미영처럼 괜찮다. 아, 애기들 네. 너무 다 예쁘네요. 근데 또 작가님이시니까 네. 집에 네.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좀 네.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쪽에 저 사진을 저희 팬이 그려주신 거고요. 아, 완전 귀엽다. 망고 젤리. 네.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이거는 제 친구가 만들어 선물해 준 거예요. 칭칭 작가.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 이거는? 네, 맞아요. 좋아하는 고양이들의 부분 부분만을 따서 이렇게. 아, 얘가 망고 처음에 데려오셨을 때요? 아니, 이때는 좀 컸을 때고, 처음에 데려왔을 때 조금 지났을 때. 야,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망고인데요, 글라스 데코. 아, 진짜. 네. 하늘에 이렇게 둥둥둥둥 다. 집안 구석구석, 아기자기한 고양이 소품으로 가득한 집. 정말 예쁘죠? 이거 돈 터치? 여기 만지지 말라고. 여행 갔다가 사온 건데요. 망고가 여기를 되게 좋아해요. 이런 쪽은 조금 덜 올라와서. 아, 망고한테 이거 보여주면 네. 안 올라와요. 오지만 하면 안 올라오네. 일단 뭐 모범집사인 거는 모르겠는데 네. 양력으로 임명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최고죠. 아, 맞습니다. 양력이 최고죠. 아, 양젤리라. 아, 아, 역시. 좀 아시는 분인데. 아시는데요? 아,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일단 아기들 소개는 잘 받았고요. 네. 제가 모범집사 검정위원으로 왔거든요, 오늘. 이거 보이시죠? 검증위원의 남다른 포스! 상을 드릴 수는 없고. 뭐 꺼내셨어요? 탐정?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서. 올라오실 수도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다냐? 보스가 심상치 않다.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없지만. 왜? 난 뭐 잘못했어? 우리 아빠는 테스트 필요 없다. 만져줘. 아빠 좀 잘 봐달라오. 제가 오늘 준비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먼저 환경 테스트. 스티커를 5개 이상 획득하면 통과. 집사와 고양이 사이를 검증하는 2단계 유대감 테스트까지. 성공하면 특별한 상품을 드려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아이들 지금 캣타워는 여기에 있는. 네. 망고가 거의 여기 올라가 있고요. 아, 서열이 제일 높나 보다. 젤리가 올라가 있고 밥풀이는 저기 있어요. 여기 있거나 네. 바깥 항상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네, 그럼요. 네. 너무 좋다. 아, 여기. 출발이 좋죠. 밥 먹는 공간 좀 볼게요. 네. 밥 먹는 공간 여기 하나 있고요. 저기 두 개가 돼 있어요. 두 개 더. 네. 물 마시는 장소 세 군데. 물그릇 형태도 다 다르신 거죠? 네. 야, 이 모범집사가 아닌데. 담요 가정에서 배식 공간, 음수 공간을 나누는 건 필수죠? 참 잘했다냐. 역시
소파 뒷공간 제가 이거 고부에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저는 그거 보고 뛰었어요. 너무 좋다. 화장실 위치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일단 현관에 두 개가 있고요. 현관에 이거 현관 현관 조금 애매합니다. 네. 왜 애매할까요? 주변 소리들이 많이 들릴 수 있으니까 애매할 수 있죠. 알고 계시네요. 네, 저희 집은 조용한 편. 그러면 아직 못 드리겠는데? 아직 못 드리겠는데? 혹시 그럼 다른 위치에 화장실이 또 있습니까? 네, 세탁실에 있고요. 세탁실에 일단은 분산 배치까지는 네. 좋았는데 위치가 조금 아쉬워요. 조금 요 네. 부분은 스티커는 요번에 못 드릴게요. 우리 아빠 탈락하는 거냐? 화장실은 사람이 평소에 많이 쓰는 이 공간 안쪽으로 들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요? 아이들이 실수를 안 하고 편하게 잘 쓰고 있으면 네. 지금 위치로 그냥 쓰셔도 돼요. 화풀이 왜 그러죠? 화장실 선택하실 때 혹시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세요? 제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기보다는 어떤 화장실을 좋아하고 어떤 머리를 좋아할까? 여러 개를 테스트해보고 가장 좋아하는 거를 쓰게 하고 있어요. 아 너무 좋다. 어떤 실험들을 좋아하셨어요? 추가 점수 획득! 야 수납정리함 그냥 지날 수가 없습니다. 망고가 좋아하는 거는 좀 길어서 제가 딴 데 가져. 야 수납함이 또 있어. 망고 왔어? 어우 망고 바로 오. 고양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망고, 장난감은 보이지 않게 보관하는 것도 5번 포인트. 곳곳에 마련된 휴식 공간과 손수 만든 스크래처까지 완벽하죠. 스티커 총 7개로 환경 테스트 통과. 모험지사 후보로서 첫 번째 단계 통과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대박.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선물을 드릴게요. 고양이 배변 배뇨 체크기예요. 자 이제 설치가 됐어요. 네. 망고가 네.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그리고 화장실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을 쓰는지 앱으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오 이런 식으로. 부끄럽지만 잘 쓰겠다. 와, 뭐, 아, 고부해에서 나왔던 모든 솔루션의 완결판 가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완벽해 보이는데 이 정도면은 모범집사로 바로 선정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선생님? 기본적으로는 되게 훌륭하세요. 특히 뭐 환경적인 거라든가 특히 고양이를 들이기 전, 입양하기 전에 충분한 공부를 많이 하셨다라는 거 체크가 엄청 있고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런데 강묘각색이라고 했죠. 모든 고양이가 달라요. 그래서 사실 모범지사라면 그 자기 고양이를 얼마나 잘 관찰하고 그 필요를, 니즈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느냐가 되게 관건입니다. 역시 내 아웅신이세요. 제가 테스트가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집사와 반려묘와의 유대감을 파악하는 아, 테스트가 남았습니다. 유대감. 그렇습니다. 모범집사가 되는 길은 아직 멀고도 험합니다. 과연 그 과정들을 우리 배 작가님께서 다 통과하셨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함께 보시죠.